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 학기가 시작됐다고 봄 학기하고 겨울 학기가 사멸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봄 학기 지금 강사님이 나와 계신데 섭하시겠어요? 아, 염승아 부장님. 예, 봄 학기 우리 또 봄 오겠죠. 예. 봄은 또 오잖아요. 예, 우리 염승아 봄에. 예, 그럼 염승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봄 학기에서 아주 또 실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내가 우리 저 마케팅 하는 팀장하고 어제 회의를 했어요. 네. 야, 그러지 말고 봄 학기에 박병창 부장님하고 여름 학기에 박병창 부장님하고 봄 학기에 염승환 부장님하고 그걸 번들로 해서 좀 깎아줘라. 아. 어? 그것도 대폭 좀 깎아. 대표님 어떻게 좀. 아, 그건 좀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자꾸 이렇게 뭐. 저한테 요구만 하시니까 저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매불쇼로 많이 버시잖아요.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가끔 뭐 에? 뚠뚠 나가서 뚠뚠 안 돼요 그거.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저희가 네.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의 하는 모든 뭐 강의라든지 모든 활동들 뭐 방송들 이런 거 다 저희 페이지 2 앱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또 장 봐야 되니까요.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지금 대략 한 7분 정도 남았고요. 뭐 리포트 한 개, 두 개 정도는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먼저 이제 그 이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백재승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건설업종 관련된 거라 보시면 좋겠고 건설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뭐 큰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 물량도 어쨌든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서울시장의 이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뭐 의지가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네. 공급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철근 시멘트 같은 이제 건자재들이 워낙 지금 수급이 타이트해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다만 대형 건설사는 이게 중소형사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형 건설사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지금 그 해외 수주가 뭐 물론 이제 수치로만 보면은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두바이 유가가 70달러까지 지금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동 국가들 발주 여력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한국 건설 업체들이 뭐 주택과 해외가 좀 같이 균형 있게 좀 좋은 수주를 좀 그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건설 예. 비중 확대하자. 근데 다만 건설업종에 지금 PBR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0.4배 뭐 5배 왔다 갔다 하다가 네. PBR이 지금 0.8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0.8배까지 상승하면서 2018년 19년도 수준으로 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물론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네. 2018년 19년보다는 확실히 지금 정부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네. 우호적이고 주택 사업 매출 증가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역사적으로 코스피 PBR 대비해서도 지금 코스피가 PBR이 한 1.2배, 3배 정도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도 시장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시각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선주 관련된 얘기인데 슈퍼사이클 이거 조선주도 요새 계속 좀 슈퍼사이클 찾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한영수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사이클이라는 거는 일단 그 투자들의 그 관심이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이제 사이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조선주 밸류에이션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선주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할 때 과거 특정 시기랑 좀 비교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2007년도가 가장 호황이었는데 그때랑 좀
그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선업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수요보다는 공급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막 발주가 엄청나게 네. 늘어나고 과잉 건조도 막 일어나서 그러면서 불황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사이클의 길이가 굉장히 좀 그 길 수밖에 없다. 이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년이 걸리니까. 근데 뭐가 좀 어렵냐면 주가는 너무 빨리 반응을 한대요. 건조 기간은 긴데 수주를 그냥 즉각 반영을 하니까 그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종을 보실 때는 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과연 근데 슈퍼사이클이냐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2006년과 8년을 비교해보면 그때는 이익이 났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일부 기업들은 적자도 나잖아요. 조선? 예, 조선. 예. 그래서 그 단기 이익으로도 당시에는 그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이제 측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선박 교체 주기가 한꺼번에 도래해가지고 조선사들의 설비가 증설하면서 신규 그러니까 경쟁도 물론 치열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좋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사이클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슈퍼 사이클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라도 슈퍼 무슨 뭐 그 사이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 좀 조심합시다. 함부로 섰다가 아 빅사이클 슈퍼 사이클 네. 뭐 이런 거요. 아 빅까지는 뭐 괜찮아요? 아 빅하고 슈퍼는 완전 다른 거 아니야? 네, 좀 다르죠. 네. 빅 슈퍼는 엄청난. 빅은 큰 거고 슈퍼는 네. 뭐. 엄청 큰 거고. 엄청 큰 건데. 네. 근데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그래도 대체로 일치하면서 갔는데 요새 이렇게 경고하시는 멘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업종도 뭐 언젠가 슈퍼사이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시각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너무 막 슈퍼사이클까지는 좀 이르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일정은 그 중국 오늘 10시에 중국에서 6월달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일단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 이제 예. 장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항상 이게 갭상승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출발은 좋은 것 같고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1026포인트 어제도 코스닥이 월등히 좋았는데 일단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뭐 SK하이닉스가 조금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6% 정도, HMM이 2.7% 정도. 그 두 개 기업 정도가 일단 효과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대부분 보합 정도네요. 3천. 예. 야, 어쨌든. 네. 예, 일단 아직 뭐 지수는 지금 현재 3,288포인트, 1.95포인트 정도. 소폭 오르면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23포인트, 1.52포인트 정도. 예. 코스피는 일단 지금 3290선까지는 다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보합권 정도, 아직 뭐 변동은 없고요. SK하이닉스가 1.2% 정도 올랐고, 대우조선해양이 그 HMM으로부터 그 어제 뉴스 보니까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선. 네네. 예, 수주를 좀 따내가지고 물론 HMM도 오르지만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동시에 오르면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어제 이제 판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 게임주 그, 예, 게임주 좋았었죠. 그래서 넷마블이 오늘도 괜찮은 분위기고 네. LG전자가 이제 내일 마그나하고 합작법인 출범 앞두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오늘 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끝난 미국 증시의 제일 특징적이었던 게 반도체 기업 중에 애플에 납품하는 반도체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부품 주문량을 좀 늘릴 거란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LG 이노텍이 한 2%, LG 디스플레이가 1%, 둘 다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강세 보이고 이게 이건 뭐 아직 확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언론사에서 삼성 SDI가
이제 미국 공장 드디어 그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투자 시기는 2023년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호재로는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포스코가 1%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 조금 이제 그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열연 철강 가격은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고공행진.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오늘 1%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고, 뭐 DB 손해보험, 어제 급등했던 휠라홀딩스, 한국타이어 뭐 이 정도는만 좀 오늘 좀 빠지면서, 코스피는 뭐 큰 특징은 아직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보합 정도 유지하면서 네. 긍정적이고, 심텍이 오늘 한 4%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에 DDR5라는 반도체가 이제 탑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PCB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증권사에서 좀 아마 보고서가 괜찮아서 가는 것 같고, 네. 뭐 엑세스바이오나 시젠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예. 또 어제 보니까 그 뭐 홍대 클럽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진자가 예, 엄청나게 좀 발생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뭐 확진자가요? 예.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원어민 강사라는 얘기도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클럽에서 좀 이게 발생이 됐나 봐요. 전파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인데, 글쎄.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예. 그러네요. 오늘 갑자기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는 바람에 내일부터 그러니까. 6인까지 네. 가능하고 15일부터는 또 8인까지 네, 이렇게 늘리는 것 같은데 밤 12시까지도 영업할 수 있어서 일단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그 영향으로 그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조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큰 특징 없고요.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실리콘옥스 같은 반도체인데 오늘 1.4% 빠지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좀 일부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던 그 게임주도 오늘은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강보합,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강보합 정도, 코스피가 지금 3295, 8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1025포인트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큰 변동 없이 견조한 모습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이 좀 많아서 장 분위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급 좀 말씀드리면, 어제 개인 투자들이 1조 2천억을 샀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400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어제 무려 8,900억을 팔았는데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외국인은 좀 샀어요. 700억 정도. 네. 근데 오늘은 42억 정도 매도라서 외국인들은 뭐 특별한 움직임은 뭐 지금 팔고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는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근데 기관 쪽 매도가 여전히 많은 게 조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 요새 전기전자 계속 꾸준히 매수하거든요. 네, 오늘도 전기전자 266억, 유일하게 전기전자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는 거는 역시 서비스업, 뭐 지주사나 그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좀 파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는 여전히 그냥 다 매도인데, 유일하게 사는 섹터가 철강이네요. 기관 투자는 유일하게 철강업 쪽 하나만 오전에 조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자가 많이 빠졌죠? 예, 네, 어제 전자가 8만 그 외국인들 많이 팔았어요? 어제 잠시만요. 어제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 요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고 있는데 기관들이에요. 기관. 예, 어제 기관들이 한 190만 주 팔아버렸어요. 예.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습니다. 190만 주나 팔았구만.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요새 기관 쪽에서 좀 반도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동반해서 좀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저 목표가 저 다운 시키는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네, 요새 조금, 기관들은 그 움직이겠지. 네. 그러니까 좋게 보시던 분들까지 좀 이렇게 다운 시켜 버리니까 기관 쪽에서 조금 액션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급등. 온라인 교육주가 제가 이제 뭐 이제 약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있는데 그게 좀 있대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대요. 아, 그래서 사교육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제 찾아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강해요. 오늘도 아마
그쪽 관련해 가지고 교육 회사들 주가 좀 들었을까 온라인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투자 학원? 투자 성취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학생들이 빕니다. 한번 볼까? 네 걱정할 건 또 같이 걱정해야지 네. 교수님. 난 지금 학생이 없어요. 지난달에 졸업했어.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확실히 학생들이 있는 집이지. 네. 아 전혀 걱정 안 하시네 우리 부모님. 학생이 없어요 우리 집에. 네. 자, 하여튼 그 예. 학력 격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주가 이제 사교육 좀 예, 예.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 기대감 나오면서 예. 주가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주 오늘 전반주 펜오션이 오늘 또 강한데 BDI 지수가 또 엄청나게 좀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예. 오늘 좀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젤 그룹 그러니까 휴젤이라든가 휴엔스 같은 좀 보톡스 기업들도 오늘 조금 강한 편이고요. 2차전지가 오랜만에 괜찮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가 다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좀 상황이고 그리고 또 비료 업체라든가 오늘 또 반도체 생산도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마이크론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4% 반등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거의 변화는 없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좀 오랜만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관련주도 어제 그 카카오뱅크 그 이제 공모가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차익 매물 나와가지고 그 카뱅 관련주가 급락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은 다시 조금은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좋네요. 예,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분위기 괜찮습니다. SK 이노베이션 5%. 예.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뉴스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삼성 SDI가 미국 투자한다는 것 정도 예. 오늘 일단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바이오주들 일부 좀 반등했고 그다음에 광고주 좀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일부 상승하고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는 섹터는 백화점이 조금 빠지고 있고 또 요새 골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주들은 최근에 조금 약간 부진한 흐름인데 오늘도 네. 급락은 아닌데요. 조금 하락하고 있고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그 이문영 애널리스트 보고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마다 또 생각들이 다르더라고요. 아. 또 한 또 다른 애널리스트 분은 아, 근데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또 미국 공장 결국 짓지 않겠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올랐네. 예. 그죠? 그래서 네, 단기간에 그때 누구지 다 기억이 나는데 8만 원 선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죠? 그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현대위야? 예.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때 또 갑자기 현대차가 그 투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미국에 예. 공장 건설한다는. 그러면 이제 공작 기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근데 그냥 신증설 신증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뭐 거기 있는 거 그냥 조정한다 그러면 현대위아가 아 형 나는 뭐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좀 다 달라서 그러니까 정답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현대차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 정도 오늘 시장. 움직임 같습니다. 네. 증시 분위기는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BBIG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오늘 좋고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조금 오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움직임 자체는. 예. 자 그러면 장은 이 정도 네. 살펴보고 또 리포트들이 좀 나왔나요? 네. 리포트 몇 개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이 메리츠 증권의 강봉주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많이 좀 그때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 결과 나왔죠. 오히려 증시가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이분께서 그 공매도 재개 후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공매도 비중과 수익률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대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공매도가 많다고 주가 빠진 것도 아니었고 공매도가 적다고 그렇다고 뭐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5월 27일부터 이제 1차적으로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지난 조사 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 현황으로는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6천억 정도를 그 당시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4천억 정도 규모로 축소가 됐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그리고 그 코스피 200 내 지금 공매도 비중이 비중 상위 종목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딱 그 체크를 해봤을 때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게 있을 거고 거래대금 대비해서 네. 거래대금 대비해서 낮은 게 있는데 그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최근 한 2주간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하고 거의 똑같대요 그냥 그냥 거의 뭐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거래대금 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대요 마이너스 1% 정도로 그냥 더 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매도가 이제 이건 좀 데이터 분석을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뭐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공매도 비중과 수익률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좀 갖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매도가 나와서 일정하게 뭐 그날 빠지 2% 빠질 거 4%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네.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데이터로도 실제로는 큰 영향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김영수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어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약사법.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소형 제약사 중에 좀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공동생동 법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약사가 이제 자기가 어떤 제너릭 의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복제 네, 카피약. 네, 카피약 만들 때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네. 없는 회사 있어요. 네. 그건 맡겨요. 그러면 이제 그 수탁 회사가 그거를 받아다가 만들어주는데 옛날에는 이걸 무제한적으로 다 허용을 했대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그러니까 이 수탁 회사가 위탁하는 회사 뭐 10군데면 10군데 다 받아다 똑같이. 아, 수탁해서 제조하는 회사가? 네, 그런 규제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한 회사가 그러니까 이 수탁받은 회사가 이제 약품 만들어 달라고 어떤 업체들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딱 세 개만 제한시킨다. 아. 세 개만 받아라. 한 회사에서 세 개만 세 개 회사에 만들어 주는 거죠. 약을. 근데 이게 왜냐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은 성분의 약품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그냥 난립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약의 품질도 떨어지고 이게 아. 이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소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소형 제약사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죠. 왜냐하면 아.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예. 제약사 중에 대형사는 유리하죠. 차이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소형 회사는 맡겨야 되는데 수탁 회사가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제한돼 그렇죠,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옛날에 그냥 다 해줬는데. 그럼 상장사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데들 아니에요? 있는데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이런 이슈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그런 게 없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예, 이런 그 시설들이 없는 회사들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서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좀 통과됐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통과됐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약품 영업 판촉 대행사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CSO라고 하는데 의약품 영업 판촉 대행사. 이게 뭐냐면 이제 제약회사가 보통 리베이트 같은 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의사들한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의약품을 만들고 나서 CSO에 맡기면 이 업체가 그냥 대신 영업을 해줘요. 아,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직접 리베이트 주고 네. 이런 게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해줬던 건데 이거를 이제 또 그 규제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규제하는 법안이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위탁 생산하고 영업도 하고 그러면 제약회사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 네? 네. 아니 저는 뭐 카피약이니까 그 야 한 만 도주 찍어줘. 그리고 야 너 가서 저기 어느 병원 영업해줘. 나는 뭐야? 광고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 제약사가 아, 좀 광고. 아하.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런 위탁받은 자가 의사,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이번에 완전히 법률로 명확하게 지금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걸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겠죠. 아, 그래요? 영업 활동이 좀 위탁될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의약품 제공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리베이트 말고 예. 그런 이제 법안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제들이 의약 관련해서 좀 많이 예, 일부 생기고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수현 애널리스트가 자연 독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해외 그 이번에 그 페이스북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페이스북이 이번에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제 리스크를 어쨌든 탈피를 했잖아요. 반독점 소속을 이번에 미국 그 연방거래위원회가 기각을 했는데 조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규제 우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라고 좀 얘기를 해줬고 작년 11월부터 대선 시점 전후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나스닥보다 오히려 더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팡, 팡 관련된 기업들이 다 독점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해소될 시기가 좀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FTC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을 증명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좀 적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 빅테크의 독점력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효용은 더욱 커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 오히려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은 쿠팡이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쿠팡이 그냥 어떻게 이제 독점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예를 들면 쿠팡은 그냥 로켓 배송 해가지고 적자가 엄청난데 대신에 소비자들은 뭐 당연히 좋잖아요. 싸게 빠르게 배송을 받을 맞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페이스북은 또 네트워크가 커져도 여전히 고객들한테는 다 공짜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규제를 계속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네. 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그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M&A로 인한 투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나스닥 대비해서도 투자 현금 흐름이 매출 대비해서 나스닥이 17%인데 그 페이스북은 무려 32%래요. 투자 야.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매출액 대비해서. 네네네. 그리고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도에 인스타그램 인수했고 1조 원에 그다음에 2014년에 왓츠앱을 220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다 고평가라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싸게 인수한 거죠. 아, 어떻게 그런가요? 예, 당시에는 비싸다고 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났죠. 예. 대박난 거지. 예. 대박난 그거 거지. 그 1조 원에 인수했어요 당시에. 1조 원? 예, 10억 달러. 와. 2012년에. 쿠팡이 얼마지? 쿠팡이 지금 100조지? 70조 80조. 아니, 그러니까 그 최고가 쳤을 때가 예. 100조 넘었죠. 아, 인스타가 1조 원이었다고요? 1조 원의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하긴 뭐 인스타만 가지고는 못 컸겠지. 페이스북이 예, 뭐 그렇죠. 했겠지.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게 비싸다 그랬었어요. 인스타가 뭐 수익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때 2012년이요? 12년에 인수할 때는. 아, 그때도 오래됐네. 인스타가. 예. 2012년? 예, 12년에 인수했죠. 그래봐요. 뭐 9년 정도. 9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러니까 9년 전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인스타 안 하지 정부. 아, 지금은 이제 하긴 해요. 네, 계정은 하긴 있어요. 예. 네. 뭐 자주는 못 하는데 네. 가끔 한 번씩 들어갑니다. 네. 아, 페북보다 인스타가 대세인 것 같더라. 그렇죠. 야, 인스타가 대세죠. 네, 요즘 네, 페북은 인스타. 약간 아, 올드한 느낌. 올드해, 맞아 올드. 아, 페북 피곤해. 네, 페북 한 달만 안 했는데 네. 아 피곤해. 왜 이렇게 싸워? 아, 페북에서. 응. 아. 그렇죠. 인스타는 뭐 싸울 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예. 인스타에 또 아유,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래? 어떤 게 풍성하다는 거죠? 뭐. 아니 그 패션 뭐 옷도맘 뭐 이런 분들 보면 아유, 뭐. 옷도맘? 네. 아, 모르세요? 옷도맘 저도 잘 모르. 아, 잘 몰라요? 예, 네, 잘. 아유, 뭐 옷이 아주 예쁩니다. 예. 옷을 먹는 거야. 아니,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이제 페이스북 계속 얘기하면 매무조에서 이미 얘기했구만. 오토마 유명해요. 아, 네. 네, 대박이 그분. 네. 엄청 돈 벌 거야 아마. 나 오늘 인스타 열어야 되겠다. 아 페북 너무 피곤해. 뭐 이렇게 싸워. 아유. 네. 네.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이 페이스북 이끈의 핵심 사업부인데 페이스북과 그 같은 빅테크 기업이 규제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또 대단했던 게 당시에 그 오큘러스 인수했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것도 한 2조 원 주고 인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가상현실 VR이 스마트폰 컴퓨터에 맞먹는 주요 플랫폼이 될 거고 오큘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당시에 이제 발표를 지난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페이스북의 또 M&A가 굉장히 지금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또 VR 메타버스까지 연결해가지고 네. 이 오큘러스 기기 굉장히 또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M&A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페이스북 참 M&A 잘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M&A를 좀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또 잘해서 성과가 나오면 또 주가 재평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면 다 됐을까요? 아, 그리고 이제 대체 공휴일법은 이제 완전히 통과됐다고 합니다. 아, 완전 통과됐어요. 국회 월요일 날 오는 건가요? 예, 올해 네 번 놀아요. 이제 앞으로 월요일 날 네 번 정도. 올해? 올해만 네 번. 와. 예. 휴일 4일 늘어나는 건 진짜 대단한 네. 건데 아니, 이번에는 내가 볼 때 내수 진작 효과 좀 있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대체 공휴일 하면 다 해외 나갔는데. 해외 5천 봉쇄다 한 상태에서 꼼짝박 그 다음에 예, 예. 아 제주도 동해 부산 이쪽 난리 나겠네요. 아 이게 그 토일 월 3일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그래서 쿠팡은 최근 들어서 매주 어디 갔거든. 딸내미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미국 가니까. 네네. 그래서 용평 갔다가 용평. 네. 와 여름엔 용평이도 막 좋아요. 용평. 시원해. 아 시원해. 그리고 용평에 가면 저거 있잖아 오삼 오징어 삼겹살? 응 오삼 불고기 아 그거 엄청 맛있고 여수 지난주에 여수 갔다 여수 왕바다 여수의 갯장어 응? 네 갯장어 얘기 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 가고 계속 차 몰고 아 근데 내가 진짜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 5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딱 방금도 5시간 반이요? 여수에서 근데 막판에 또 비 엄청 왔잖아 네 일요일날 아, 그 폭우를 뚫고 운전을 하셨다 이거죠? 차가 좋아져서 그런가? 오토 이런 거? 아 근데 옛날보다 덜 피곤하더라고. 아 확실히 옛날엔 저 천안만 갔다 와도 떡신신하고 그랬거든. 아, 역시 그 흑삼전탕과 이즈비 맛집이 도움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중간에 졸리실 땐 또 운조 커피도 드셨잖아요? 아 이건 상복하지. 상복. 항상 드시는 거고. 장복이라고 하나? 물을 거의 요즘 안 드세요. 네. 물 안 먹어. 물 대신 거의. 즙이 그냥 넘쳐. 네. 모든 생활이 우리 광고입니다 그냥.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광고를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진짜. 그것도 진짜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프로가 그거 강의를 아 그래. 겨울학기 그거에 정프로의 광고기법 그래가지고 모든 유튜버들 다 모아가지고 아니 신사임당도 하더만 유튜버로 뭐 정프로도 한번 해봐 아 그래요? 사람들이 광고에서 광고 자연스럽게 하는 법 거부감 없이 광고하는 법? 어. 아. 네 광고하면서 밉상 안 받는 법 그런 거 있잖아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